구차 개헌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이 구차 개헌에서는 여러분들 아까 대통령 간선제였잖아요. 4.13 호원 조치, 대통령 선거인단 체육관에서 대통령 뽑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제 그거 못하게 하려고 지금 6월 그 뜨거운 여름을 보내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러면서 이제 드디어 6.29 선언이 나왔고, 예, 6.29 선언 결과 이제 개헌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여기서 이제 대통령 직선제, 네, 대통령 직선제를 쟁취할 거라. 임기는 5년 단임. 지금 우리가 대통령 뽑아요. 대통령 뽑는데 그 방식이 바로 이 구차 개헌 있죠? 네, 이 구차 개헌에 의해서 지금 우리가 대통령을 뽑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좀 기억을 좀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 개헌사입니다. 이거 뭐 너무 뭐 반드시 나오는 거예요. 이 개헌사를 여러분들이 좀 잘 정리해 주세요. 제가 지금 이 개헌사 설명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냥 설명드리지 않고요. 그냥 설명드리지 않고 왜 그 개헌을 하게 되었는지 대한 그 배경을 지금 설명드리면서 지금 이거 개헌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걸 여러분 따라오셔야 돼요. 다시 한번 쭉 한번 볼게요. 자, 이승만 정부를 출범시켰던 제헌헌법입니다. 대통령 간선제, 국회에서 선출했단 말이죠. 자, 그리고 지금 1차 개헌. 왜냐면 지금 1950년 총선에서 이승만 지지하는 국회의원들이 우르르 떨어져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지금 국회에서 선출되는데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통령 직선제로 1차 개헌, 발치 개헌이 들어가는 거예요. 두 번 했어. 끝났어. 근데 또 한 번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이러면서 헌법도 바뀝니다. 그게 바로 2차 개헌이에요. 그 이름을 4.4 5입 개헌. 예, 말도 안 되는 뭐 135조, 3.3.3.3, 그 0.3은 반올림이 안 된다. 버리자. 그래서 135가 맞다. 뭐 이러면서 그냥 통과시켰던 거. 그 내용이 뭐냐면 초대 대통령이 안에 죽을 때까지 예, 대통령 선거에 나올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준 것이죠. 그래도 이 2차 개헌은 보세요. 2차 개헌은 죽을 때까지 대통령 선거에 나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은 거잖아요. 그죠? 그것도 선거는 해야 돼. 그런데 잘 보세요, 여러분. 뒤로 한번 와볼게요. 이 7차 개헌 있잖아요. 7차 개헌. 이 7차 개헌을 보시면 알겠지만 7차 개헌과 2차 개헌 비슷해 보이죠? 근데 이 7차 개헌은 뭐냐면 대통령 선거는 안 해요. 그냥 통일주체 국민회의에서 죽을 때까지 여기서 대통령이 선출될 수 있는 그러니까 살짝 비슷한 것 같으면서 살짝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도 저쪽 2차 개헌은 그래도 민주주의라고 하는 대통령 선거는 방식에 의해서 대통령이 선출되는 것이지만 이건 지금 통일주 국민회의라고 하는 비정상적인 어떤 그런 기구를 통해가지고 선출을 돼서 종신까지 가는 이런 모습들이 이 차이점들이 있는 것이죠. 자, 어쨌든 다시 앞으로 가세요. 이 2차 개헌에 의해 가지고 결국 또 이제 대통령에 또 당선됐죠. 자, 이러면서 이제 1960년 대선까지 와요. 오는데 이 1960년 대선은 이승만의 나이가 많기 때문에 그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 될 거고. 이제 이 이기붕이라고는 부통령을 당선시켰는데 그것 때문에 3.15 부정선거를 한다고요. 그 결과 4.19 혁명 빵 터지면서 이승만 정부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3차 개헌, 예, 허정 과도 내각에 의해서 3차 개헌이 이루어지는데 여기서 이제 의원 내각제, 이 독재 문제 있다. 아, 대통령한테 주는 문제 있다. 사실 의원 내각제 양원제로 가면서 이제 장면 내각이 탄생했고 그 결과 이제 이 장면 내각에서 3.15 부정선거 사범 확실하게 처벌해야 된다라고 해서 4차 개헌, 소급 입법에 어떤 그런 내용들, 하지만 뭐 실제로 되진 않습니다. 근데 이 장면 내각이 들었었는데 이때 이제 어떤 그 민주주의 요구들이 막 전개되겠죠. 이제 독재 어떤 그 체제 속에서 지금 눌려왔으니까. 그것을 사회의 혼란이다. 아, 라고 이제 규정을 하고 이제 5.16 군사정변이 벌어진다고요. 이 5.16 군사정변의 결과 이 국가재건최고회의가 열렸고 여기서 이제 개헌. 이제 대통령이 이제 박정희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대통령 직선제 돌려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5차 개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단원제로 이 5차 개헌이 이루어졌고 여기에 의해서 대통령 박정희가 출범했고 이 경제개발계획을 단행하죠. 경제개발계획을 한일수교한지 베트남 파병 이런 통해 돈을 끌어와가지고 개발해요. 두 번 했어. 한 번 더 하겠대. 또 박근혜 법을 6차 개헌입니다. 3선 개헌안. 그죠? 3선 개헌안을 한 다음에 이제는 아예 이런 선거 자체를 안 하려고 그래요. 그게 바로 이 7사 남북 공동성명을 활용해서 전개된 바로 7차 개헌이 되는 것이죠. 유신헌법입니다. 그 유명한 유신헌법. 헌법을 정지시켰던 헌법위의 법. 존재하지 않거든요. 그런 법을 만든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대통령의 강력한 힘을 실어준 어떤 그런 모습들. 결국 12.6 사태를 통해 가지고 무너지게 되죠. 예, 12.12 사태 다시 신군부 등장, 5.18 진압하고 8차 개헌, 대통령 간선제, 대통령 선거인단에 의해서 나오는 대통령 간선제, 7년 단임에 이런 8차 개헌이 이루어집니다. 자, 이걸 또 그대로 가겠다네요. 4.13 호원 조치, 여기에 대한 저항이 바로 6월 항쟁이었고 그 6월 항쟁 결과 6.29 선언을 통해서 대통령 직선제, 5년 단위의 대통령 직선제를 쟁취해놓고 이게 지금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 요 개헌사를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됐죠? 요와 관련된 한번 사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지금
대학 교수들이 지금 거리에 나와서 지금 시위하고 있는 모습이 결정적이죠. 4.19 혁명, 이승만 정부가 무너지는 결정적인 어떤 모습을 했고요. 다음요. 다음 사진은 여러분 이게 바로 통일주체국민회의, 예, 유신헌법에 의해서 이 통일주체국민회의 열렸고 여기서 대통령을 선출하는 그런 모습들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요. 자, 여기 이제 바로 이제 직선견하겠다. 지금 6.25 선언이 나오면서 지금 결국 6월 항쟁이 그 과실을 지금 이 시민들이 보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현대사에서 전개되고 있던 여러 어떤 개헌사들을 지금 쭉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다시 한번 핵심 키워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진짜 고생하셨습니다. 박수! 아, 근데 여기서 끝은 아니고요. 혹시 여러분들 기출문제를 좀 보고 싶지 않으신가요? 네, 그래서 일단 개념 파트는요, 이렇게 75강, 10강짜리로 일단 85강으로 일단 끝내놓고요. 자, 이제 나머지 15강이 있습니다. 아, 나머지 15강은 이제 기출문제, 이제까지 봤던 거 기출문제들을 한번 좀 풀어볼게요. 어느 정도 수준인지는 좀 여러분이 아실 될 거 아니에요. 공부를 쫙 하시고 풀어보시면 아마 잘 그 합격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확인하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 이 기출문제 있죠? 그 기출문제를 한번 풀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정말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요. 한번 역사에 대해서 한번 흠뻑 관심을 가지시고 다시 한번 또 역사도 깊게 한번 공부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시고요. 다음엔 고급 한번 도전해 보세요. 다시 고급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볼게요, 여러분들. 안녕히 계세요.